말할 시간 됐죠. 야 그럼 오른발 잡아. 얘기해. 말할 시간. 7시 50분. 에이티즈 야! 동아! 홍정! 윤도! 여상! 초고! 쌤! 일로 와요. 아 일로 와. 빨리 와요. 아 윤도. 34만 분이나 보고 계시네? 진짜 맛있게 먹더라는데. 응? 밖에서 보다 왔는데 진짜 맛있게 먹더라. 잠깐 인사만 드리고 왔어. 진짜 잘생겼다. 네? 뭐야? 화장 지금 아니야? 응. 저 화장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아하. 발성이 달라. 돌아야 돼요. 네, 정원 씨 좀 천천히 돌아요. 오, 벌써 보였어. 오, 땅끝이. 어, 조심히 조심히. 아~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홍중이 형 좋아. 아,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 상상력. 오. 그 약간 무대를 약간 만들어내는 약간. 몽상이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상이 맞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노래 전체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해적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총을 쏘는 게 맞을까? 칼을 두르는 게 맞을까? 아, 이렇게 아, 이제 뭔가 아, 상상을 연관을 해서 다 네. 이렇게 이어서. 어머 이거 케이크가 젤리야? 바보냐? 맛있어 보인다. 이거 어떻게 젤리냐? 제가 잠깐 먹어봤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야 모여봐봐. 한 명이 없다. 둘, 넷, 여섯, 여덟, 여섯, 여덟. 어, 어, 성화가 마지막 있어. 자, 앉을 수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이 정도면 당했지? 쟤 왜 저기가 있어? 쟤 왜 저기가 있어? 아, 저기구나. 뭐해, 저래? 어, 근데 조금 더 계속 뒤로 와요. 센터를 와야 되는데 끝나요. 오늘 카메라를 렉키는 요즘 에이티즈 멤버들이 무엇에 빠져있나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원씨. 네. 아 민기씨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성원씨는 요즘 어떤 거에 빠져있나요? 저는 무대에 빠져있습니다. 아 무대. 요즘 모니터링 진짜 많이 하죠?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형님. 종호씨가. 종호씨가. 네. 진짜 이거 된 거예요? 나가면 돼요? 아, 하산, 하산이 형! 잘 가! 종류 넣어, 그만 좀 먹고 빨리 내려가! 그때 아니야, 못 먹어! 하여튼 아, 둘이 자꾸 일상적이 하지 말라고 아니,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진짜로요! 진짜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여성이가 오늘 우영이 생일 맞췄을 때 행복해졌네. 이거 좀 오래됐다가 다 아니 다 같이 지금 하고 있다고 라이브 왜 둘이 떠드냐고요. 자. 네, 서, 네 홍중이야. 둘이 얘기할 기회를 줘. 그냥 둘이 그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친구들 얘기할게요. 시작. 진짜 아, 중요한 얘기예요. 바보래. 그래요. 잠시만요. 스타카토가 많아요 원래 이 노래. 잠시만요. 야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이거 왜 준비해줘가지고 이걸. 예, 네, 그 이제 그 처음에 도안을 그릴 때 이제 그런 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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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또 약속을 지키고자 제가 그 비밀스러운 메시지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겠다고. 근데 제가 원래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 그 다른 플랫폼이니까 이제 그거 오케이 비밀스럽게. 그래서 오늘 홍중이한테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같이 V앱 하자고. 그때 한 세 번 네 번 튕겼는데 계속 그래서 같이 차 타고 오는데 계속 막 형이 낀 거니까 뭐 해라 형이 낀 거니까 막 기다려라. 여기도 5시 반에 시작하면서 나한테 내가 나 아무 때나 올 거야 이랬더니 아니 6시에 맞춰서 와. 그래서 6시 맞춰가지고 지금 오늘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기서 라이브 연습하고 있는데 라이브 연습도 못 하겠어. 형 노래 들리니까 라이브 연습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어쩌라고 너가 하는 거잖아 이랬더니 어 나 상관없어 나 상관없어 이러고 여기 지금 와가지고 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밖에서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
번은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아니면은 아 이거 신소재 맞아요? 신소재 아닌 것 같은데? 우주 최강 기요미로 거듭날 수 있게 하나 둘 셋. Cuties in universe. Yeah. 네 이거 5초 동안 더 할게요. 네 5 4 예? 3 2 와우 2의 반 예스 2의 반의 반 와우 2의 반의 반의 반 예, 네 고생했습니다. 네 다음 한 분 한 분 챙기면서 촬영장의 따뜻한 분위기를 책임진 우리 홍주 씨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페페로니입니다. 와우 어 보여줘요 빨리. 친한 걸 어떻게 보여주지? 보여줘요 빨리. 표정으로. 거기 민기 있어요? 민기 보고 자기 부분 불러달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에이 혼자니까 되게 이상하네. 야 말했죠 이게 래퍼 라인 이거 방금 썼습니다. 램 라인 램 라인 방금 썼거든요. 아. 바보냐? 마스크 벗을 수 없어. 왜 생얼이어서? 나 아까 봤는데 괜찮았어. 생생얼인데? 아까 봤는데 괜찮았어. 너 화장했다 그러는 거지? 아니 이거 이거 때문에 어딨어. 해. 그거 뭐지? 그거 페페로랑 치트기. 아 타이포. 또 저만 죽어. 이거 뭐야? 왜 이거? 진짜로? 알고 보니까 그 오 오. 맘마? 이게 오.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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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입니다. 나는 사실 섹시 키트 맘마 주대요.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걔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신중 있는 노래 잘하는 사람을 같이 하고 싶어. 짱이 우영이 목소리 좋아해. 우영이 멋있어. 웅둥이 화음 잘 넣어. 웅둥이 화음쟁이야. 웅둥이 작곡가야. 명이여운데? 홍양이 바로 가겠습니다. 웅둥이 좋아. 웅둥이 영상의 목소리 좋아해. 독한 컨셉이다 진짜로. 손동욱의 애교 딱한 톤. 안 따라보세요 운하한테 애교 안 준다? 애교 안 준다? 안 따라보세요 운하한테 애교 안 준다? 와 귀여워. 귀엽다 진짜 귀엽네. 진짜 귀엽네. 우리 뭐 뒤에 민기 씨 영상 지금 난리 납니다 지금. 우주와 반복자. 맘마? 자! 자 두더지 맘마. 나이오 온두지 안 받았어요. 뭐라고? 뭐라고? 받아줘. 머리 그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귀엽네. 네, 그다음 다음 포즈입니다. 여기에서는 현장감이 살아있어요. 아하오. 현장감이 가득한 사진. 와우. 야, 수선, 수선, 수선. 민기 형이. 아니, 아니 리더, 아니 리더, 아니 리더. 애매하네. 힘 센데? 뭐 운동했나 봐. 민기 민기 요즘 필라테스 열심히 했어. 그런가 봐. 어? 어? 형, 내가 인테났어, 내가 인테났어. 힘 세. 안 될 것 같아. 이겨, 이겨, 이겨. 야, 잠깐만.
뭐해 뭐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뭐지 뭐? 채팅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채팅해 잠시만 야 이거 손목 손목 형 형 오징 형 어떻게 이겨 좋아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야 잠시만 저기 경기 제목이 난 거야 저기 경기 제목이 난 거야 야 이게 뭐야 아 뭐야 아, 그치. 앉아있는 스타일리리치 불렀을 때. 예, 스타일리리치 앉아있는 그 동선이야, 동그랗게. 맞아, 맞아. 그리고 앞뒤로 이제 팬분들 다 계셨고. 야, 이거 대박이었지. 그치. 인정. 근데 스타일리리치에서 너무 고마워 하고서 이제 다 딱 정적. 다들 이제 정적. 떼창. 피아노 소리. 아, 이거 기분, 이때. 나 기분이 별로,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왜? 난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 내가 맞춘 줄 알았어. 이거 대시라이 버터플라이윙스는 일자로 서서 했어. 아 근데 이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난 유선형인 줄 알았어 이렇게. 그때 못했잖아. 불러주겠습니다. 실레이트 뺏기 대전. 갑니다. 에이티즈로서 이제 2년을 보냈는데 굉장히 신기해요. 그리고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것 같아요. 데뷔 전보다 데뷔하고 나서 멤버들하고 유대관계가 더 많이 생겨서 제가 지금은 멤버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가 말리지 마 말리지 마